에일리언이다. 대갱이. 해마? 대갱이라는 생선인데. 우와. 에일리언. 우와 진짜 에일리언. 진짜 에일리언이다. 이렇게 마르면서 입을 벌리는 거. 이빨 봐 이빨. 대갱이라고 이렇게 낚시하다가 잡히는 생선이 있어요. 한 3, 40cm 정도 되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키워서 묵혀요.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집에서 5천 원만 받고 해드려요. 아 이거? 아 이걸 사면? 네. 근데 막 이게 10만 원이고 그러지 않은 거. 이거는 만 원인데 싸간 5천 원. 아 그럼 이거 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아 이게 두들기니까 색깔이 약간 북어포처럼. 한번 두들겨 봐도 돼요? 이렇게 포개지게. 진짜 맛있어요. 우와. 생긴 것도 특이한데 먹는 방법도 특이하더라고요. 대갱이를 고소한 맛이 나도록 불에 살짝 구워주고요. 여기에 달짝지근한 고추장 양념을 넣어 버무리면 전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대갱이 무침 완성입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 이거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대갱이가 특이하게 생긴 것만큼 특이한 맛이 있어. 양념 맛은 맛있는 양념 맛인데 이거 식감이 바삭바삭한 식감이 굉장히 강해. 완전히 빳빳하게 말른 상태에서 두드려가지고 거기다 구워놨습니다. 와 아, 이건 밥 해 먹어야 돼. 김도 있어요 김?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습니다. 아니 저런 건 사오라고요. 내가 두드려서 양념 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먹어보자. 고추장 굴비 먹을래? 대갱이 무침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나 진짜 대갱이 진짜요? 나 굴비보다 얘가 더 맛있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좀 부잣집 가야지 저런 걸 도가지 속에 넣어놓고 한 마리씩 내갖고 방망이 저 방망이로 탕탕탕탕 때려갖고 구워가지고 고추장에 찍어서 먹은 안주가 대갱이야. 아. 옛날 영감들 부잣집 사람들이나 먹었어요 이런 것을. 와. 술 좋아하시는 어른들 맥주도 괜찮고 소주도 괜찮고 막걸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날씨는 좋았지만 맛있는 음식들 덕분에 시간 가는 줄은